올해 삼재 들어있어요. 네. 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수전에서 본인 같은 경우가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마음 많이 잡으셔야 되고, 이게 무당이 될 것까지는 아닌데, 신의 바람이 조금 들었다고 하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내가 살랑살랑, 뭐 좀 어떤 마음이 안정, 그리고 삼재는 분명히 맞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안정을 가져요. 왜냐면 아직 나이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옆에 누가 있어 보이는 걸 보니까 결혼하셨어요. 네, 했어요. 응, 결혼했어요. 네. 그러면 언니 마음이 뜰 수도 있어요. 남편이죠? 남편이랑 있다 그래도 사이가 드문드문 조금 그렇게 좀 뭐지 애정이 좀 식은 나이 치고는 애정이 조금 식은 부부관계를 좀 보여. 근데 혹시 신의 기운이 너무 많이 돌거든요. 혹시 집안에 무당이 없었나요? 집안에 무당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혹시 이런 곳을 다녀요? 그냥 아 그냥 괜찮아요. 네네 다녔어요. 다녔어요? 네. 지금은 한 곳을 다녔는데 네.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네네네 가끔씩 네. 뭐 거기다 신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제가 이제 선생님 같은 분이랑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제가 여자를 만나진 않을 거 아니야. 네. 박수무당인데 아,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너무 잘해주시고 좋은 분이라서 결혼했다며. 네. 그러면 믿음으로 만나서 이게 사랑까지 이게 갔다는 거야? 네. 근데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냥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돼요. 이게 왜 그런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궁금한 게 이게 연락이 두절이 돼서 연락이 안 됐으면 사기를 맞았다는 거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가 당한 거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나 혼자? 저는 그냥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한 거죠. 그럼 지금 무당 보고 박수무당에 정을 내라는 뜻이야? 아니면 본인의 기운만 받아라는 뜻이야? 응? 우리는 같은 제자들끼리 얘기를 해줄 수는 없는데 남자 기운으로 보자. 미친 짓이죠? 결혼했다며. 이혼할 거예요? 거기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신의 제자라는 분이 진심이었다 그러면 이혼하고 이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진심이라고? 사랑하고 싶다고? 믿고 싶어요. 근데 믿었잖아. 믿고 싶은 게 아니라. 그치? 그쵸. 그 돈 주고 몸 주고 다 했구만. 네. 아니야? 했어요. 거기에서도 뭐 할 거 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무튼 본인은 뭐 애군을 맡겠다고 뭐 막아 가야 된다고 할 거 했고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네. 근데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그분도 진심이었다고 생각이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떤가 지금 물어보러 왔는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러 오면 안 되지. 여기를 갔을 때 본인 눈에 콩깍지가 뭐가 씌었구만. 신의 화례의 조사가 이게 화리제사가 눈에 앞에 청계가 생겼구만. 아니 제가 꿈을 꿨는데 꿈을 꿨는데 조상님이 누구 조상이? 우리 조상님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랑을 이어주시더라고 꿈속에서. 근데 제가 우리의 사랑을 이어줬는데 이 기운이 정말 그분도 봤다고 하시고 저도 봤고. 누가 봤다고요? 박수무당. 본인을 봤다고? 본인이 점으로 가서? 네. 그래서 본인은 꿈을 꿔서 선물을 받아서 그 조상님이 갔더니 그 선생님이 꿈에 나오신 분 같아서 이게 이어진 거다? 네, 이어진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이어진 거다. 까였어요. 미안한데 이거 박수무당이나 제외하고 내가 볼게요. 내가 오늘 선생님만 욕하고 싶진 않아. 근데 뭐 당했다 이랬다 하고 싶진 않고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나 믿고 싶어 하지 마. 여기 내 앞에 숙이지 마요. 사랑 아니고 당한 거예요. 언니 그냥 육보시 했다고 생각하세요. 육보시가 몰라요? 네, 뭐. 몸 준 거. 신령님.
보시, 그, 보시 몰라? 그것도 다 육체적인 나와. 거, 육보시. 안 잤어요? 나와요, 그게 다? 물어보는 말에나 대답해. 안 잤어요? 잤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두 번. 이건 보시라고 생각이 안 들고 사랑이라 생각이 드는 거지. 저는. 그치? 근데 남편을 놔두고 나서, 자, 마음은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요. 네가 꼬셨지? 그랬을까요? 그거는 저도 잘 그랬을까요? 그럼 네가 알아맞혀 보세요. 나네. 아, 그분 정말 저 사랑했는데. 저도 정말 사랑하고. 여기서 뒤지게 개욕을 쳐 드시고 나가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듣고 나가고 싶어요? 어? 어? 조용히 하고 가요.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정신이 안 들어? 그리고 조상이 이어졌다고? 그렇게 믿고 싶어? 꿈속에 나왔으니까. 그게 왜 조상이라 생각해? 미친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느 조상이 어느 신명이 제자랑 이렇게 해서 해갖고 두 번 만에 자고 나서 연락이 안 되면 본인이 스토커 아니면 지독했든지.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하고 다니면 봐봐. 얘 가슴골 그렇게 훌라덩 발라덩 까고 다니는데 어느 남자가 어느 누가 박수무당이 아니더라도 안 잡아먹겠니? 네 행실은. 어? 술집 나가니? 아니지? 아니지. 그럼 너는 술집 나가는 것보다도 더 이렇게 노출이 심하잖아. 내가 봐도 민망하겠네. 이 찬겨울에 추운 날에 조금만 스타킹 벗으면 반추가 보이겠다. 근데 제가 어? 한번 잤을 때는 몸이 안 아팠어. 안 아팠는데요. 두 번째 자고 나서 몸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지.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지. 사랑이 아닌데 니들끼리 바람을 핀 거 아니냐. 인간 세상에서 신제자 떠나서 바람 핀 거 아니야. 근데 거기 신령님이 노고하게 심했으면 제자가 벌을 주든 네 몸을 안 아프게 만드는 게 신이 아니지. 그걸 아... 몸이 아픈데 왜?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랑 또 그렇게 자나. 아니면 나는 뭔가, 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도 사랑해요. 저는 지금도. 지금도 사랑하는데 네. 그 선생님이 나 말고도 다른 신도들이랑 네. 육보시를 받으면서 네. 어? 얘 무당이 걸레니 무당이 걸레니 씨. 정아! 나랑 물어보자. 너 뱃속에 애 있어 없어? 그런 것도 나와요? 대답만 해, 씨. 야, 가서 부정물 갖고 와. 부정물 갖고 오라고, 씨.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게 네 남편 애야? 말 똑바로 해. 남편 애야? 똑바로 하라 그랬어. 그분 애인데? 그분 애인데 어떡하려고? 날라고? 어, 낳을 수 있으면 낳고 싶은데. 나가, 네. 얘, 저 갖고 와. 야. 너 여기서 나한테 나가. 너 나한테 뒤지게 욕을 처먹고 나가실래? 아니면 정신을 똑바로 할래? 이게 어디서 여기서 뱀이 오빠다고 불러 간사하게. 너 그 속에 애 있는 거 박수무당 애야? 네. 누구 인생을 조질라고 이 꽃뱀 같은 년아. 너 같은 것 때문에 선량한 무당들이 개욕을 처먹고 살아가고 있어.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 어? 야 바람을 피웠으면 피임을 하든가 아니면 콘돔을 끼든가. 그래서 그 애 난다고? 저는 낳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안 돼요? 야 눈깔 내려 눈깔 내려 야 눈깔 내려